올해 2월 광주 광산구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금연 상담 업무를 맡게 된 39살 정윤경 씨. 광산구청이 추진하는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 14일 정규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게 됐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복지 혜택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호봉제 적용이 되면서 임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혜택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60명을 포함해 지난 11년부터 모두 30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산구는 비정규직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앞으로 비정규직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과 노동에 대한 애의가 충만한 세상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산구는 지역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광산구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과 맞물려 다른 지자체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광산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